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 상승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신재생 에너지주 꼽아주셨는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 31일 나오게 될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집니다. 여기에 네.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또 내용이 포함될 거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조금씩 신재생 에너지주 바닥을 잡아나가는 모습인데 다시 상승 추세 복귀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주가가 많이 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주가의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도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주가가 급등을 하고 또 급락을 했던 부분을 최근 1년 사이에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 그리고 기업들 업종에 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멘털이나 어떤 투자 매력도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초에 이제 주가 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4월 22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런 좀 탄소 이 절감에 대해서 이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에 대한 감소 목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어떤 올해 상반기 안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또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크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올해 상반기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갈수록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좋아지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정부 정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PPA법, 한마디로 그 전에 신재생 에너지들의 업체들이 어떤 발전량을 구매했을 때의 어떤 제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화해주는 쪽으로 간다. 한마디로 그 전에 어떤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유지했었던 어떤 발전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이 PPA법이 좀 통과가 됐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의무 사용 제도라고 할 수 있는 RPS 제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어떤 10%에서 25%까지 올라가는 걸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정부 쪽의 법안 같은 경우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한 어떤 그 호재에 대한 부분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원스톱 제도라는 부분을 통과 그 법안을 발의시키면서 기존의 어떤 이 풍력 업체들에 대한 발전이나 어떤 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을 하나의 기구로 만들면서 단축하는 법안이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이 지난주 후반에 주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아니라 또 오늘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때는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어떤 반등 모멘텀을 분명히 좀 자극시키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중 고위급 첫 회담에서도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공동 실무단을 구성하는 성과가 나왔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리먼급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의 필요성들 또 투자의 현실화 가능성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승 예상되고 있는 업종으로 오늘 꼽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생산 차질 지속 전망 자동차 업종입니다. 네, 전기차, 수소차 많은 기대를 연초에 받았었는데 네. 생산 차질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흐름은 최근에 어떤가요? 우선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 수급 차질,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생산 차질 부분이 그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지금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체들, 특히 전방차인 현대차와 뭐 기아차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이 몇 달 전부터
것만 하더라도 글로벌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으로 이 생산 대수에 대한 차질이 한 60만 대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대 이상까지도 이 생산 차질에 대한 평가가 나와주면서 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산이나 어떤 이 가동 중단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이 점점 좀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업체, 특히 중국이 첫 번째로 봤을 때도 이 생산에 대한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재고 일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상치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화됐을 때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그전에 어떤 자동차 이슈, 자동차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주가에 대한 상승률을 좀 크게 보여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차익실현에 대한 빌미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에도 지금 현재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인지 아니면은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는 고평가 상태인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중국의 추정치 하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래프를 통해서도 조금 전에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12개월 예상 그 실적이 중국 쪽에서 하향 조정되자 글로벌의 자동차 섹터의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요. 현대 기아차가 연초 장세의 주인공이었거든요. 네네. 현대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기아는 뭐 사명 바꿨습니다. 기아로. 기아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연초에 굉장히 이제 뭐 애플카다 뭐다 해서 한 차례 시세를 준 이후에 좀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좀 밀려나고 있어요. 반전의 어떤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좀 섣부른 매수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반전의 포인트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반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 네, 그렇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예상치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많이 좀 좁혀지고 있긴 해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기아차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낮추는 부분을 지금 몇 주 전부터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보다 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높아졌을 때의 그런 부분 외에는 지금 딱히 이제 자동차 업체들한테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부분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월 중순부터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과 함께 주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이 생산 차질에 대한 원인도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실적 발표가 나오는 4월 중순 이후에 이런 부분이 현실화됐을 때의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의 1분기 신차의 출시에 대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펀더멘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우려가 되는 2분기 이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하반기 때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올해 상반기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 예상치를 넘는 실적 보여주었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가 조금 더 강했었거든요. 네. 기아차가 지지력이 좀 더 강했었는데 10만 원 선 부근까지 고점을 올해 형성한 이후에 8만 600원 선입니다. 어느 순간 실적과 함께 가격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고요. 내일 기아의 EV6 전기차 모델의 공개 그리고 앞으로 사전 예약 아마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벤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로 한번 돌아볼게요. 네네. 관심 종목을 꼽아보죠.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풍력이 이제 원스톱 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그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찾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삼강 M&T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강 M&T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3월 중순에 14,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2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뭐 해상 풍력이나 여러 가지 뭐 해상 구조물의 하부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대비해서 수주가 61%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풍력 발전과 기자재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고객사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이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나 이 동북아시아,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최근에 대만의 해상 풍력이죠. 이 하이롱의 단지 등의 발주가 지금 재개되는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올해의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 나온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거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291억으로 흑자 전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4분기 때 있었던 일회성 비용을 제외를 하면은 흑자 폭은 실질적으로 더 큰 수치로 지금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작년 하반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주에 대한 시장 예상치가 높아지는 시점을 본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상반기에 크게 더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해상 풍력에 대한 하부 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적으로의 시장 점유도 더 견고히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점유 높은다는 부분은 뭐 제조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가격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마진이나 여러 가지 구조 면에서 삼강 M&T가 우위에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 삼강 M&T에 대한 올해의 행보를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뭐 작년부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상태에서 작년 뭐 3분기 정도의 주가 정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실적에 대한 가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 여정은 작년에 이어서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삼강 M&T의 목표 주가는 최대 지금 3만 원 이상까지도 잡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에서 20% 정도인 24,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는 삼강 M&T 알아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는 2만 300원 선 기록했고요. 목표 주가 2만 4천원, 손절가 1만 8천원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CS윈드가 지난 2월 8일에 고점을 형성했는 게 그날이 바로 27%, 뭐 HMM 같은 이런 대형주들의 급등처럼 그날 급등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 나오고 한 달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1분기 조정폭이 컸었던 신재생 에너지주 펀더멘털이 유지되고 있고 정책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주는 2분기 생산 차질에 따라서 기업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으로는 올해 수주 증가와 대만 해상풍력 발주 재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삼강 M&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